이게 무슨 소리야 아침부터. 우리는 몸만이 해도 그게 아무래도 가능을 끼고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나. 착한 모녀 50개를 황금 왕관에 달아 안경은 절대 명령에 보고 확립하고 밖으로는 전장님이 최고의 모습. 저 녀석들 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이바지할 때이다. 이에 우리의 나간 말을 믿고 로드마니가 여긴 웬일? 이 토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착한 집을 얻어 착한 모습을 찾아내자. 어 그래 그래 그렇게 잘하는 녀석들이 에이 약주가 지나도록 착한 보석 한 개를 덤으로 찾아와. 왜 이렇게들 못됐니? 착한 일을 못했다고 굴밤이나 맞고 처절하군. 내가 지금 보석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겨우 달랑 한 개밖에 못하게 생겼잖아.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 알아 몰라? 책임이 안 느껴져? 어? 여쭈요. 너희들은 스스로 착한 일을 못하니까 내가 도와줄 거야. 뭐냐면 3천원 동물 치료하기. 3천원 동물 치료? 그래. 그러려면은 3천원 동물이 필요해. 일부러 3천원 해라니 야빠야. 버릇 없는 것들 좋아. 이번엔 토끼다. 에이 아무거나도 맞아라. 숲속에 돌아다니면서 다친 애들 있으면 정성껏 내 몸 치료하듯 치료해주고 산타한테 착한 지도 받아내. 로즈마니는 정말 못됐어. 내가 아는 한 최악이야. 숲속 친구들에게 총을 쏘다니 추악해. 디즈니는 말했다. 다운표 열고 로드마니 정말 못됐다. 내가 아는 한 최악이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마르드가 뭐라고 했는지 네가 말 시켜서 까먹었잖아. 숲속 친구들한테 총을 쏘다니 정말 추악해. 맞다 그거다. 고마워. 보석 쏘다니 추악해. 추악해? 선장님은 이 부분에서 화내실걸? 로드마니. 이렇게라도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았는데. 희망 버리지 마. 그래? 자, 수고했다. 제가 생각한 훈련은 이런 훈련이 아니에요. 입가 바위 언덕을 기어오르면서 힘들다고? 내 앞에서 나약해질 생각은 하지도 마.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따위 갖는 건 난 절대 용납 못하니까 계속 올라가.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고통과 시련이 올 때마다 매번 쉽게 모든 걸 포기해버린다면 인생은 매 순간이 벼랑 끝일 수밖에 없다. 아니요, 전 소중해요. 엄마야. 아이고, 저기 우리 좀 쉬었다 할까? 포기하지 않겠어요, 절대로. 좋아, 바로 이거야. 넌 해내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은 폭포다. 절대 밀려선 안 돼. 절대 밀려선 안 돼. 힘을 내, 챔피언. 정상이 눈앞에 있으니. 챔피언? 전 아직 챔피언이 아닌걸요. 두려움을 꺾고 큰 뜻을 품는 순간 넌 이미 챔피언이다. 제가 이미 챔피언이 되었다면 자유 또한 얻은 건가요? 난 너의 자유를 한순간도 뺏은 적이 없다. 네 스스로 네 마음을 가뒀을 뿐. 원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든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가장 슬픈 아이는 뱃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물풍선을 쏴. 뱃지. 녀석들을 혼내줘라 로드와이. 뱃지 나오세. 우린 친구들이잖아. 친구들이 그런 뱃지를 미워하는 건 더더욱 큰 슬픔이다.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더욱 힘을 내야 해. 포기할 수 없다. 이 푸른 빛은
아! 제 슬픔을, 친구들의 슬픔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 거야! 우리 수대 야원한 챔피언! 1799전 1799승 무패! 그의 거대한 무릎에 막혀 무릎을 꿇지 않는 도전자는 없었다! 기간트 고래! 제가 다 창피합니다. 아프리카 어쩌고 쭈쭈바인지 뻥이지 나도 잘 몰라. 이럴 수가. 다른 태양을 먹어 지우는 대지일식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이건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한다는 불길한 징조야. 내 몸에 반에 반도 안 되는 노예 녀석한테 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난 학방에 쓰러뜨리고 말겠어. 세상의 챔피언은 단 하나. 누구도 내 자리를 뺏을 수 없다고. 뭐야 갑자기 잠이 됐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챔피언? 아, 기간트! 기간트가 어디 갔지? 고! 여기! 기간트! 어? 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힘에 밀려 챔피언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 자신을 이긴 건가요? 너의 용기가 널 바로 세웠다. 야 이놈아 정신 차려. 기간트 고렘 도망치 싫어. 아프리카 하얀 꼬리 말랑말랑 쭈쭈뽕. 네. 너의 진짜 이름은 뭐지? 제 진짜 이름은 다오예요. 진정으로 행복을 꿈꾸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법이다. 그곳엔 후회만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 항상 앞만 바라보아라. 너의 앞에는 희망만이 펼쳐질 것이다. 내가 사람 없는 데서 남 욕하는 거 제일 나쁜 거라고 얘기했잖아. 마리드. 네. 모스. 네. 마리드, 넌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 로드마리는 입냄새가 심해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한테 히스테리를 심하게 부리는 거다. 그러자 모스, 네가 이렇게 맞장구를 쳤지. 그는 구제불능이자 상태불량이다. 그랬잖아. 그래. 엄마도 괜찮아. 배지 너무해. 우리 친구인데. 봐줄 거 없어. 마음껏 쏴. 정신 제대로 차릴 때까지. 로드마니 선장님. 누구야? 못된 아이들을 질책하는 순간에 날 불러세워서 흥을 깨는 시간방전 녀석이. 대장이 돌아갔다. 친구들아 오랜만. 선장님 그동안 안녕 가셨어요? 너 원숭이 마을에서 격투기 파이터 했다면서? 내가 다 들었어. 뭐야, 너 날 공격할 거야? 드러킹 니키? 네? 제가 무슨 재주로 파이터들 연습상대라 해주면서 근근히 바나나 얻어먹고 살았던 녀석인데. 그럼 왜 나타난 거야? 매나 맞으면서 거기서 쭉 살지. 너무너무 아팠어요. 맨날 맞기만 하는데. 결국 저도 지쳐버린 거죠. 대장. 다오녀서 걱정할 거 없겠어. 다오는 바보가 다 됐어. 아빠, 나 마리드하고 보스한테 물풍선 또 쏘고 싶어. 뭐? 그럼. 그만 좀 뱉지. 슉슉.
사람 모습 도망다니는 꼴 좀 봐. 어떻게 친구의 고통을 보고 그렇게 웃을 수 있어? 날 못 살게 괴롭히다 진짜. 말도 안 돼. 정말 완전 실망이야. 어떻게 친구들을 돕기 위해 친구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아야 한다. 로드만에게 접근하기 위해 더 얄밉게 보이도록 대뜰대고 부르자. 어, 얄미울 거야. 다 어녀석 내가 봐도 얄미울 정도로 친구들을 놀리잖아. 하지만 난 다 어녀석을 믿지 못한다. 마을에 돌아온 것도 일단은 석연치 않다. 난 녀석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굴면서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다. 이번 주에도 빵빵빵, 지난주에도 빵빵빵, 지난주에도 빵빵빵. 표를 한번 봐봐. 이번 달 완전 공달이야. 아이들이 워낙에 착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산타 당신한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제가 뭘요. 당신이 착한 일의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니까 아이들이 착한 일 하기를 버거워하는 거 아니야. 휴지 줍고 꽃에 물 주고 잡았던 나비를 일부러 놓아주는 게 왜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딱 잘라서 이런 거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휴지 줍고 물 주고 그건 일단 감동적이지 않으니까 착하지 않은... 그놈의 감동! 그 소리 듣는 것도 이제 아주 지겨워!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니... 이제 우선 그 원칙을 바꿔! 두 대 때릴 거! 응? 한 대만 때려도 착한 일이라고 하고! 여기 제일 살 얇은데 톡 튀어나온 데 꼬집을 거! 얼굴 볼살 꼬집어서 덜 아프게 하면 착한 일로 인정하라고! 볼살이 더 아파요! 선장님! 누가 허락받고 내 해적선에 발을 들여놓은 거야? 당장 내려가! 아이 선장님! 동동동이 저 말이죠. 해적시켜주시면 안 될까나요? 뭐? 해적이 되고 싶다고? 다 어린이 이러지 마세요. 해적은 불량 직업이에요. 저 이제는 착하게 사는 것도 지겨워졌고요. 솔직히 착해질 자신도 없어요. 격투기 파이터하면서 원숭이, 오랑우탄, 고릴라, 심지어 송송이까지 때려봤고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이주막. 해적질 아니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절 받아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나 솔직히 네가 믿업지가 않다. 꽤나. 제가 어떻게 제 진심을 보여드리면 절 믿고 받아주시겠어요? 이 더러운 해적선을 제가 구석구석 대청소를 하면 될까요? 그건 무척이나 힘든 건데 네가 그걸 하겠다는 말이야? 예!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나 어린이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네가 청소 담당인데 다오가 다 해버리면 넌 안 해도 되겠네. 분명 닥터 아란테서 얻은 배지 기억을 되살리는 알을 버리지 않고 어딘가 숨겨놨을 거야. 배지에게 먹이려 했던 이 알은 뭐지? 그러니까 알사탕이에요. 땅콩 맛이 나는. 끝까지 이건 기억을 되돌리는 기능성 아니야. 사건이 있던 그날 로드마니는 알을 버리지 않고 있었어. 여기다 숨겨놓자. 여기도 없다. 해적선이 깨끗해져서 부하들이 모두 좋아해. 다오를 해적으로 받아주세요. 혹시 다오를 부하들 중 누군가의 몸을 숨겼다. 가능성 있는 얘기야. 하지만 난 다오가 여전히 믿업지가 않은걸. 응? 좋아요. 특별 서비스 찬스를 선택하세요. 당첨. 냄새나는 선장님과 부하들을 전부 목욕시키기. 몸뚱이 구석구석을 매우 꼼꼼하게. 이렇게 더러운 녀석들 전부를 불가능해. 응?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다오 이러면 안 돼요. 해적이 되는 거 참 나빠요. 마음을 고쳐먹으라고요. 엄마나 난 몸무게가 3kg이나 줄어들었다. 난 몸냄새가 전부 사라졌다. 아, 어린이 이러면 안 돼요. 해적이 되는 건 나빠요. 정말 나쁜. 자,
나쁘다기보다는 아이고 힘들어. 부하들 몸에는 나를 숨기지 않았어. 그렇다면 로드만이 자신의 몸에 숨겼다는 얘긴가? 저희들은 가오가차 마을에 드는데요. 부하로 받아주세요. 글쎄다, 난 내가 목욕을 못해서 그런지 그다지 타오가. 물을 싫어하시는 선장님께는 목욕 대신 특급 마사지를 배워드리겠습니다. 마사지라는 거 참 시원한 거였어. 자, 반대. 도대체 어디 숨긴 거야? 남은 건 배치뿐인데. 난 다오가 마사지를 매일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살짝 미심쩍다. 그래서 결정을 딱 못 내리겠어. 하지만 오늘 일에 실망하지 않을래요. 열심히 제 진심을 알릴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데 언젠가는 해적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선장님! 선장님! 아이들이 선장님 또 욕했어요. 똥까같이 뭐라? 수세미 핀대 떡? 이란 소가 밟은 호박대기? 디즈니 마리드 에띠 이 녀석들? 아오는 해적이 되겠다고 하고 캐피는 아이들을 밀고 하고 부밀 마을에는 이제 나쁜 아이들로만 가득 찼어요. 우리는 로드마니한테 감시받고 있는 게 분명해. 내가 했던 말을 안다는 건 첩자가 있다는 얘기야. 우리 중에? 다오한테 들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잠깐! 그러고 보니까 아니 이럴 수가? 왜 그래? 뭐가 이럴 수가야? 우리 중에 단 한 번도 로드마니에게 혼나지 않은 어린이가 있어. 뭐라고? 그러니까! 디즈니! 마리드, 나, 그리고 모스와 달리. 그렇군. 누군가는 단 한 차례도 혼나지 않았어. 그렇다면 로드마니아 결탁한 배신자는 역시 다오야. 다오는 전에도 로드마니아와 친한 관계였고 지금도 확실히 다오가 맞는 거야. 다오는 오늘 아침에야 나타났고 우리가 혼나기 시작한 건 며칠 전부터였다는 게 특히나 의심스러워. 앞뒤가 안 맞는 게 더 다오. 맞아. 얘들아! 얘들아! 다오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러지들 마! 이 노트는? 아니 이럴 수가. 맞춤법이 틀리고 악필이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여기에는 너희들이 나누었던 로드마니에 대한 비난 대화들이 모두 적혀있어. 뭐? 이 노트 누구 거야? 누가 이런 걸 쓴 거야? 이 노트 내가 쓴 노트야. 뭐? 우리의 예상대로 로드마니아 결탁한 배신자는 다오 너였던 거야. 난 해적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선장님한테 잘 보여야 하잖아. 어? 해적이 되고 싶다고? 기대해라. 나 오늘 내일 안에 해적 된다. 돌아온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짓을 좀 봐. 날 비난해도 좋아. 신경 안 써. 난 너희들과 다른 길을 갈 거니까. 배신자 다오 미호 알겠다. 다오야, 왜 내가 쓴 노트라고 말하지 않았어? 내가 밀고자가 된 걸 비난하고 싶겠지. 하지만 나는... 넌 이제 이런 일 안 해도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노트를 왜 찢어? 아이들을 고발하는 일 이제부터는 내가 네 대신 맡아서 할 거야. 바보!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진짜로 널 미워하게 된단 말이야. 난 이미 나쁜 친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의심을 받든 날 미워하든 그건 모두 내 책임이야. 너를 원망하는 일은 없을 거니까 내 말대로 해. 다오! 다오 너! 이러는 거 뭔가 이유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아니, 기회가 되는 대로 날 비난해줘. 그래야 로드마니를 속일 수 있고 모든 걸 처음으로 돌려놓을 기회가 생길 테니까. 로드마니를 속여 정상으로 되돌린다고? 그럼 나 이제 희망을 품어도 되는 거지? 저
정말이에요. 다오는 우리를 완벽하게 배신했다고요. 난 아무래도 당신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 다오 녀석의 출세지향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의리가 없거나 하지는 않았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어이, 산타? 당신 엉덩이에 그거 뭐야? 어디요? 난 안 보여요. 이거 말이야, 이게 뭐냐고. 글쎄요, 이게 뭘까요? 한가! 다오미가! 이 사실을 로드마니 선장님께 알린다면 난 칭찬받을 거야. 세이버를 무척이나 미워하시니까. 그건 올렸다. 이걸 로드마니 선장님께 고발하면 날 해적으로 분명히 받아주실 거야. 다오, 너! 보세요, 내 말이 맞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 여기에요. 세이버가 이미 도망을 치고 없잖아. 세이버를 꽉 붙잡고 있어야 했는데. 선장님, 세이버의 잠자리와 끌어안고 잤던 거북이 인형이 발견됐습니다. 아하, 아니 저건 아직까지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아 방금 전까지 세이버가 이곳에 있었다는 게 분명해졌어. 분명한 사실이면 뭐예요? 결국 세이버를 잡지 못했는걸요. 다오의 저 활발한 고발 정신을 보아라. 다오의 충정을 높이 서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너의 고발 능력을 높이사 막둥이 부하로 임명하고 싶구나. 그럼 전 이제 해적! 로드아이, 우리는 이제 같은 편이다. 항상 같이 지내면서 잘 부탁해. 이만 왔다. 그렇다면 내가 왜 저걸 생각 못했지? 난 조건이 있다. 로드아이 금방 1m의 접근을 금지하는 바이다. 네. 왜 섭섭해? 아니, 그럴 리가요. 배치랑은 사실 썩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걸요. 난 꼭 저 안을 살펴보고 말 테야. 항상